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5장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미에 시편 109편의 예를 들면서 제가 이 환난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시험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굉장히 시험을 당하셔서 너무 서운하다 그랬습니다. 누군지 제가 이름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편 109편에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데 고통당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자기가 시험당했는데 야곱이라고 불렀다고, 자기 아버지 이름 불렀다고 되게 서운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웃자고 하면 좀 웃읍시다. 너무 긴장하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셉이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그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며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설명을 지난주에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환난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성도가 성도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덴티피카치언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느낄 땐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이건 사랑의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소망을 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확실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객관적 증거다. 주관적 증거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베스페도 설교 말씀을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 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살필 때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문점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서의 구원만 이야기할 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은 모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가 됩니다. 로마서의 말대로만 본다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 보고 힘써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우리 편에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로마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한번 가볼게요. 레머, 카피텔, 악트, 페어세, 노이는 스반시, 온트, 드라이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구원의 순서가 나옵니다. 구원의 순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떻게 구원의 순서가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이 언제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교회의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를 처음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힘든 일과 교회의 찬송 소리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나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서 하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회장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그 부르심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식인데 이 부르심은 우리가 불러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미리 아셔서 정하신 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는 이 의롭다 하신 이후로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가 뭐예요? 우리가 의롭단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이 의롭다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의롭다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프라우 슈봉, 당신 의인입니다 하면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되게 불의한 사람인데 이름이 의로운 거예요. 이름이. 김종호 목사,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이 사람 훌륭한 의로운 목사가 아니라 하는 짓은 아주 망나니 같은데 이름이 의로운 목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가 하는 말입니다. 자,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것과 영화롭게 하신 것 사이에 의롭다 하신 것과 영화롭다고 하신 것 사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걸 하나로 묶으면 그게 성화라고 하는데 영화는 뭐냐면 영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불림받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잠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하기도 하고 또 엊그제 떠났다가 돌아와 놓고선 또 다시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회개도 있고 회심도 있고 또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견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정리해버리고 바로 영화로 확 가버렸어요. 이건 바울이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우리의 편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로마서 들어갈 때 로마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1년 혹은 2년 머물면서 그들에게 충분히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 편지 한 편으로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원래 우리는 최소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로마교회는 스스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 한 편을 써서 그들에게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것과 비교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어때요?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와요. 내가 소스네 집 사람들 외에는 너에게 세례를 도무지 베푼 적이 없다. 누구 외에는 없는데, 근데 너희 중에 그리스도파다, 개마파다, 바울파다, 별의별 파가 나와서 각기 자기들 나름대로 파당을 만들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너희 중에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는데 그 음행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음행보다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머물러 두게 한 것을 보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하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로마서는 절대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를 쓸 때의 바울의 관심은 성도의 삶이나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위로가 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할 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서신서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와 같은 내용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를 통해 우리가 수많은 신앙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읽어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증거로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는 성도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성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다 이루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환난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바울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선호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Voluntas Dei라는 말이 있고 Consilium Dei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덴커 목사님 앞에서 이게 하면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 예, 자 우리 신학자들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의 선생님이에요. 오신 분이 이따가 광고 때 인사를 드리겠지만, 자 그 내용은 벗어나서,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Voluntas라는 말은 영어의 Volunteer라는 단어의 근원이에요. Volunteer는 뭐예요? 자진해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은 억지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끔찍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러워서 이렇게 저희 아내가 제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 빨 때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거든요. 네? 이건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발적인 의지는 뭐예요? 품에 안아서. 네. 품에 안아서. 속옷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의 볼룬타스, 발란티어의 근원인데 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는 이 콘실리움이라는 단어 써요. 콘실리움은 뭐냐면 회의예요. 회의.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다는 게 이상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하신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오히려 이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어를 회의라는 의미의 콘실리움을 합니다. 콘실리움은 뭐냐면 카운슬이라는 단어. 오늘날 영어의 카운슬이라는 단어의 근원이에요. 콘실리움. 카운슬이 뭐예요?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상담이란 말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화를 통해, 회의를 통해 결과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무슨 결과를 이루어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을 향해 있냐면 우리의 구원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하나님 자신 되시는 하나님의 아이덴티피카치온을 모두 다 동원하여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요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응? 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응? 굉장히 많은 실수를 우리가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이 하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하다 보면 막 갑자기 우리 마음속이 막 뜨거워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양 인도자가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 아니에요. 우리 찬양 인도자는 찬양만 하잖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멘트한다고 마이크 잡고선 막 찬양을 해갖고 막 사람들 막 흥분시켜 놓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흠향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자체,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라도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선을 행할 때라도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행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돼 있죠. 우리 성경엔. 근데 원래 뜻이 뭐예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우리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됨이 뭔데? 예? 추성수 권사님의 추성수 권사님 됨이 뭐예요? 초록색 옷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추성수 권사님의 추성수 권사님 됨이에요? 아니에요. 추성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예요. 자체. 우리는 살면서 보지 못하는 거. 우리는 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 원래 안 그랬는데 왜 저래?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우리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이고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소망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이길 힘을 가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란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선물이에요. 세상을 닮아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일들은 불신자들이나 성도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를 가면 똑같이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 성적이 나쁘면 학교에서도 창피를 당하고 부모님께도 혼나요.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실적을 내지 못하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은 다 똑같아요. 주식을 투자했어도 성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주식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라고 해서 그 주식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든 불신자든 똑같은 양의 성공과 똑같은 양의 실패를 맛봐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맛보는 성공과 실패와 성도들이 맛보는 성공과 실패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면 불신자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거 보니 신은 없어.
불신자들의 성공과 실패예요. 성도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지 아세요? 내가 성공했을 때 이 성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실패했을 때 내게 실패를 허락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합니다. 똑같은 성공과 똑같은 실패인데 불신자들의 성공과 실패와 성도의 성공과 실패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전혀. 그래서 성도는 성공을 감사하고 실패를 기뻐합니다. 그게 성도가 가는 은혜의 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증거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말씀 찾는 사람에게 좀 힘든데 예레미야서 3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카피텔 아이논 드라이스 페어스의 드라이온 드라이스 알트 테스먼트 사이트 타우센트 운더스 바이 예레미야 카크텔 아이논 드라이스 3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수가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 부분이 나오면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시작. 아멘. 그들의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그리고 그날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버리신 거예요. 새겨버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기억하기 어렵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내 거, 난 네 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넌 내 거, 난 네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성경의 핵심이 이겁니다. 성경의 핵심.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된 뭐예요? 이런 단어를 쓰기에 좀 불경하죠. 도구예요, 도구. 예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신 분이에요. 예?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셨어요. 또한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맏아들 삼아주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동생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절 봐야지 어딜 봐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레머 카피텔 핀프 페어세 핀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기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무엇을?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까? 뭐 아니면 하나님 뭐 그저 그런 분입니까? 완전하신 분이시죠. 완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건 오늘부터는 이제 다른 표현을 쓰지 마시고 자기 거 절대로 뺏기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자기 거 절대로 뺏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서 절대 자기 거 뺏기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뭔데? 뭐가 하나님 건데? 뭐가 하나님 거예요? 어, 넌 내 거 했잖아요, 하나님이. 넌 내 거. 난 네 거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다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날 버리신 것 아닙니까? 나 하나님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순간 무슨 죄를 짓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뭣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세거든. 내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 걸 내가 뺏었잖아. 맞습니까? 하나님 거 절대로 뺏기는 분이 아닌데 누구한테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긴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진짜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뭣도 아닌 걸로 여기는 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걸 빼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나예요, 나. 나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가 진지한 마음으로, 그가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전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이 너무 고상한 표현으로 된 것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별로 울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이 야, 바울 선생님 진짜 똑똑하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야, 바울 선생님 진짜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느낄까 봐 무서워한 거예요. 예? 오늘날과 반대죠. 오늘날 김 목사도 봐요. 밑바이지 않으려고 박사 공부하는 거 봐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목사들이 박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김 목사가 스스로 자기한테 짬돌 찍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목사들의 가장 첫 번째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식으로 전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내가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식으로 전할까봐만이 아니라 지식으로 전하는 거로 너희가 이해할까봐 그걸 걱정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직전에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테네. 아테네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불러요? 스스와 헤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와 헤메다. 스스가 뭐죠? 제우스. 헤메가 에르메스. 네.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은. 야,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은 이 복음을 듣고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를 똑똑하다고만 하는구나.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고 옮겨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설득돼서 온 거예요? 내가 친구랑 논쟁하다가 친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저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한 그 친구한테 내가 져서 교회 나왔습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논쟁에 져서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논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왜 복음 전하는 일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는 안 그래놓고 바울이 두려워한 것을 우리 또한 같이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언약을 새겨놔버리셨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소망을 부어주셨기 때문에요. 왜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것 삼으셨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입니다.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객관적 증거입니다. 객관적 증거. 주관적 증거는 뭐냐면 아 내가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그걸 보니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주관적 증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정말 이거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되나 막 하나님한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나한테 은혜를 줬어. 이건 주관적 증거예요.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 그저 나에게 위로의 말씀 하나 해주신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 주관적 증거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객관적 증거. 주관적 증거는 왜 쓸모가 없냐면요. 내가 그 증거를 왜곡하거든요.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왜곡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어라고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 거야 라고 왜곡하는 거예요. 주관적 증거는 절대적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훌륭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주관적 증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주신 이 객관적 증거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객관적 증거로 주신 것이 뭐예요? 첫째는 언약이지요. 둘째는 그 언약의 실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시도들이 성경 이외에 그와 같은 내용을 어디 언급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제가 반문합니다. 2000년 전에 어떤 기록이 당시에 살던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렇게 실수 없이 기록한 것이 있으면 내놔보라. 예?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렇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보라고요. 더 나가볼까요? 그보다 1500년 전인 모세의 시대에 한 민족이 이동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기록이 있으면 한번 내놔보라고요.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기록한 기록이 당시의 것들이 남아있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성경을 자꾸 종교하는 자들. 인문학적 방법이 뭐예요? 하나의 방식으로만 증거가 되지 않으면 다른 두 가지, 세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그거를 보완해서 평행 근거들을 대잖아요. 성경은 그런 평행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린 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선물해 주셨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선물해 주셔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증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바로 뒤죠? 31절과 32절 말씀. 그런 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해 봤더니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그러니 그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그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거니, 나는 너 거야 하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게 하는 데에 하나님이 애쓰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다리를 부러뜨리고 우리의 모가지를 꺾어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게 하실 거예요. 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외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과 그와 같은 실천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객관적 증거가 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증거가 되신 이 객관적 증거를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